그렇죠. 이승현이 전정규에게 스크린. 이승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일렴님. 이승현 그대로 석점 들어가네요. 이승현의 석점이 터지면서 이제 점수차는 7점차. 돌아나가는 허희령에게, 허희령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이승현과 허희령이 연속된 석점포로 이제 점수차는 9점. 아, 지금 선을 밟았기 때문에 아, 2점으로 예, 이제 인정이 됐고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점수차는 9점차. 원주동부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